4위. 과연? 아, 뭐야? 오빠.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죠? 저번보다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야. 목이 없네, 목이 없어. 긁었더니 복근 당첨된 여돌 4위는 14kg을 감량한 아이유 씨입니다. 아, 아이유도 뺐구나. 어느덧 데뷔 10년 차를 넘어선 아이유 씨는 아이돌의 아이돌로 거듭났는데요. 태생부터 말랐을 것 같았던 아이유 씨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국민 여동생이 아닌 그냥 여동생이던 시절입니다. 양볼에 마시멜로우가 들어있는 것 마냥 통통한 모습이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저도 귀여워. 저때 아이유 씨가 나 사인 CD 줬다고요. 아, 그래요? TMI네요. TMI예요. 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살이 많이 쪄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 아이유 씨. 막상 뭐 별거 있나? 아, 지금 나오는 사진 바로 아이유 씨의 하루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쓰러질 텐데. 그러니까 저 식단이 총 500칼로리거든요. 하루에? 500칼로리라면 이거 아이스크림 우리 한 5스푼 먹으면은 그게 끝이에요. 하루 그걸로 하루 버티는 거예요. 아, 힘들었겠다. 아주 극단적일 때는 그냥 일명 물 다이어트라는 건데 5일 정도 전부터 물을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돼요. 중요한 날이 있기 하루 전날 물을 딱 끊어요. 그 전날처럼 이뇨작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되는 중요한 날에는 이렇게 해골이 됩니다. 이렇게 해골이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네, 저 말도 안 되는 식단에 이어 극성수기에는 물 다이어트를 한다는 아이유 씨. 야, 독하다. 그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이후 마냥 귀엽기만 하던 아이유 씨는 여성여성한 모습으로 변신해 대성공. 귀여워. 우와, 너무 예쁘잖아. 삼삼. 너무 말랐다. 탄탈 뭐야, 33살이 아니라 33살이야. 아이유가 33살 때문에 많이 멀었어요. 아니, 44도 생소한 사이즈인데 33. 33 사이즈로 줄었다고 노래 실력까지 줄어든 건 절대 아니죠. 저렇게 먹고 파워풀하게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노래 실력이 더 좋아진 아이유 씨. 가창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네요.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녀. 긁어보니 복근 당첨된 여돌 4위는 국민 여동생 아이유 씨였습니다. 네, 그 여자 사이즈 잘 몰랐었는데 33 사이즈면 진짜 어느 정도인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납작한 정도. 아,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인형 같은 종이 인형이요. 33 사이즈면 이거 배드민턴도 그냥 통과할걸요? 아, 진짜? 거의 그러지 않을까? 테니스. 아, 테니스 정도는 통과하겠다. 테니스도 훌쩍 하는데 배드민턴도 낑낑 몇 번만 하면 됐어. We are K-POP Mnet.